만약에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세요. 추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그걸 타죽지 않는다면 금성의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가볼 만하겠죠. 그럼 화성은 바람도 붑니다.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태양계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 딱 데려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면 그 행성이나 위성이 어떤 것이라고 바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지구랑 비슷한 거? 아니면 지구랑 다른 점? 다른 행성과 위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달에서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사람을 싣고 달 표면에 착륙을 했죠. 아폴로 탐사선은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는 궤도선이고요. 하나는 착륙선인데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가서 달 궤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다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궤도선은 계속 궤도를 돌고 있고요. 착륙선은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근데 한 번에 세 명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궤도선에 한 명이 타고요. 착륙선에 두 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궤도선 탄 사람은 궤도선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정작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18명 중에 12명만 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실제로 어떤 기자분이 문 더스트라는 책인데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어요. 이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우주 비행사분들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지구를 볼 수 있는 거는 달쯤 가야 돼요.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지구가 동그랗게 다 안 보여요. 지구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달까지 가는 과정의 중간쯤 가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그란 지구를 다 본 사람은 그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달에 내려서 보면 12명. 그러면 이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파란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알갱이들을 산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오다가 빛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푸른빛이 많이 퍼져서 파랗게 보이고 밤이 되면 태양빛이 없으니까 산란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달은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에도 하늘이 까맣고 밤에도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낮에도 까맣게 보이면 별도 보이겠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근처는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별이 맨눈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는 보름달 있잖아요. 지구가 달에 비해서 4배가 크거든요. 보름달 4개가 있는 크기로 지구가 딱 있는 거예요.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멋진 것은 지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자전을 막 해요. 그리고 달이 정확히 28일에 한 바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항상 달은 앞면만 지구에서 보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 얘가 이렇게 돌면서 앞면을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자전을 한 바퀴 한 것이면서 공전을 한 바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달이 앞면만 보이는 거죠. 달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보면 지구는 이렇게 가니까 항상 같은 위치에 하늘에 떠 있어요. 보름달 4개만 한 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떠 있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너무 멋지겠죠.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수성은 갈만한 곳은 못 됩니다. 수성도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더워지고 밤에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때는 낮이잖아요. 그때는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영하가 되면 금방 식어서 영하 150도, 2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에서 바라봤을 때도 밤 하늘과 낮 하늘이 똑같겠죠. 근데 태양이 커요. 가까우니까 엄청 크고 뜨겁고 막 이럴 겁니다. 수성에 갔을 때는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게 볼 게 북극성. 북극성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축이 똑같으면 그러겠죠. 수성의 자전축이 지구랑 똑같으라 법이 없잖아요. 수성의 입장에서 자전축의 북극을 연장한 곳에 어떤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은 지구의 북극성이 아니죠. 얘는 용자리에 있는 어떤 별이에요. 수성에 가서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각 행성마다 갈 때마다 이 자전축을 보고서는 북극성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태양계 여행에서의 어떤 묘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은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해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금성과 지구는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고 금성과 지구는 또 대기도 되게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쌍둥이 행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성이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금성이 지구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전까지 했다 그래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가 되게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금성으로 놀러 가서 바캉스를 즐겨요. 막 이런 선전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칼 세이건이 여기는 엄청 뜨겁다 하는 걸 알았는데 뜨거운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너무 두꺼워요. 일종의 온난화 효과.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내렸어요. 일단 너무 두꺼워서 낮에도 태양이 안 보여요. 우리 구름 막 꽉 낀 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이렇게 번짐이라든지 밝아진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밤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성에 가서는 그런 두꺼운 대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뭐 이런 여행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성 표면에서의 그 약간 생명체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구 표면과 기압이 비슷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느냐면 금성의 표면에서 50km 상공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래서 금성에 가게 되면 아마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 데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려갔다 오는 뭐 이런 식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성이 진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계절에 따라 그것들이 스며 나왔다, 스며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빙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남극의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큰 호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그래도 비밀 언덕, 믿는 구석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화성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땅을 파면 얼음이 발견이 돼요. 나동은 증발하도 높습니다. 화성의 자전축도 이렇게 있겠죠. 거의 지구의 1일과 비슷해요. 하루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더. 하지만 곳곳에 적도지역이라도 여러 곳을 해보면 뭐 영상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정말 더 멋진 것은 메리노 협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데요.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 다음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림푸스 산 등반 이거 되게 좋습니다. 화성은 대기도 옅어요. 이거 대기를 붙잡고 있으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에 비해서는 희박해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밀집되어 있던 금성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화성에서는 낮도 낮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낮하늘은 태양빛이 와요. 여기서 보면 태양이 더 어두워졌겠죠. 이게 겉보기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반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빛이 오는 양도 적을 거고 우리가 태양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지만 여전히 밝겠죠. 부분 일식 같은 거. 많은 부분이 가려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확연하게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만큼 태양의 반 이상이 가려져도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그 빛이 오고 화성의 대기 성분 조건들이 지구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푸른 하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가끔씩 푸른 하늘이 있지만 보랏빛 하늘도 보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이 경로라든가 이런 대기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알갱이의 양, 대기상에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걔네들 때문에 산란이 돼서 색깔이 약간 둔탁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지구 같은 하늘은 아닐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집니다. 바이킹 1호와 2호, 그 이후에 큐리오소티까지 많은 탐사선들이 가서 확인한 바예요.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와인 한잔 할 준비하고 딱 가셔가지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면 노을이 질 거 아니에요?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노래 있잖아요? 그럼 노래 좀 바꿔가지고 푸른 노을 노래 부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보는 멋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목성, 토성 이런 데를 가면 정작 목성이나 토성에는 착륙을 못해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구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기체 천체라고 부릅니다. 또 춥기 때문에 얼음 천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성이나 이런 데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쑥 빠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은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목성의 위성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성에는 여러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로파의 표면에서 물줄기가 막 튕겨져 나오고요. 간헐천 같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은 얼음 덩어리인데 이 속을 파고 들어가면 보면 그 속에 그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금물이라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양을 다 합치면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다를 다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모아놓고 비교해보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양보다 더 많아요. 물량. 그런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파의 표면은 균열된 얼음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대기가 없어요. 밤하늘 깜깜하게 보이겠죠. 태양은 이제 목성 중간이니까 여전히 제일 밝게 빛나지만 어둡겠죠. 대기도 없으니까 어쨌든 깜깜해요. 그리고 작은 태양이 보일 테고 목성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목성이 엄청 크게 보이겠죠. 또 이거 가까이서 도니까 목성이 진짜 하늘을 이렇게 막 가릴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위성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수시로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정신없겠죠.
그런 위성들이 막 날아다니고 목소리하니까 정신없는 낮과 밤 하늘이 막 연출이 될 거예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에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이 있습니다. 커요. 엄청 큰 애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성 중에서 행성인 수은 갖고 있지 않은 대기를 위성인 타이탄이 갖고 있어요. 이 토성의 타이탄에 착륙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보이는 하늘 어떨까? 근데 이 타이탄은 대기가 있는데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대부분이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애들이 내려서 바라보면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거로 있어서 약간 노란, 오렌지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토성이 보일 텐데 가까우니까 엄청 크게 보이고 태가 보이잖아요. 토성에 엄청나게 멋진 광경일 겁니다. 실제로 카시니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가서 그 안에 또 작은 탐사선을 가져갔는데요. 하위 헌스라는 탐사선이었어요. 걔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하고 나서 이 타이탄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고안돼서 가져간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착륙을 하면서 타이탄을 막 찍었어요, 표면을.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오렌지색 색깔이 났었고 그 다음에 하늘까지는 완전히 못 봤지만 그래서 상상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지금 이제 쭉 태양계 여행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패키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취미에 따라서 아까 그 올림푸스산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양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그 다음에 뭐 유로파에서 얼음 깨기 뭐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꿈 내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실제로 탐사선이 가서 그 하늘을 관측한 경우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가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품고 한번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에 인간이 간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겠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공기, 물. 그렇죠. 물하고 공기겠죠. 물하고 산소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화성의 극지방에는 다량의 얼음층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을 활용하면 뭔가 지속 가능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산소는 문제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사람 여러 명이 호흡하기에는 양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을 화성에 갖다 이식을 시키면 수세대가 지나면 화성의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라고 90년대에 나왔던 이론인데 어찌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다시 화성탐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이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황당하다고 얘기했지만 딱히 지금에 와서도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왜 도대체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오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서호주 지역이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걸 하나 킵해 두고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버섯처럼 생긴 어찌 보면 말똥처럼 생긴 저 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 돌의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데 저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별명이 바로 위에 적혀있는 숨쉬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탐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 과학자들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해변가에 가서 연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뿜어내고 있다면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공기가 올라가겠죠. 산도 기포가 보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산소 기포방울을 관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도 이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이 암 속에 살고 있는지 샘플링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저희가 좀 전에 해변가에서 산소를 만드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봤는데 이 화성과 지형이 유사한 곳에 와서 나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단적으로 정리를 하면 바로 이 사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직벽의 높이가
대략 한 80m 정도 됩니다. 80m 정도 되는데 저 수직벽에 아까 해변가에서 보셨던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해변에서 봤던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반으로 뚝 자르면 단면이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이렇게 내륙 지방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는 과거의 이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다는 거죠? 해변. 네, 얕은 바다. 해변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분석 기록 조사를 해보면 수십억 년 전에 그 당시의 어떤 환경 조건이나 그리고 어떤 미생물들이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 좋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주도하는 한 과학자가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요. 그 과학자한테 화상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오, 네. 지금요? 네. 진짜? 네. 오, 진짜로? 제가 이 과학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길을 쓰고 화성에 가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응답하라 나사라고 해주시면은 짠 하고 등장할 겁니다. 자, 좀 유치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응답하라 나사. 응답하라 나사. 네, 미리 물어봤습니다. My name is Mitch Schulte, and I am a planetary scientist in the Mars Exploration Program at NASA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Well, so I think humans have always just been curious about what's out there, and so I think it's in our nature to explore. That's why people first left Europe and started voyaging across the oceans to look for different places, just because they're curious. That we're actually going to go look for evidence in the rocks that life might have existed on places like Mars. 자, 근데 그 탐사 마지막 날에 미칠슈트 박사가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그레디인데, 그레디, 너 화성에 가봤니?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 나사도 못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가보겠습니까? 대신에 우리나라에 화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아재 개그를 해드렸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화성이야 그러는 겁니다. 봐봐, looks like Mars 그러는 겁니다. 화성처럼 생겼잖아. 무슨 말이거니? 여기는 저희가 마지막 날 탐험을 했던 호주 사막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현재의 화성의 모습입니다. 야, 진짜 보고. 자, 진짜. 여러분, Mars, 영화야죠. Earth, Mars. 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 네. 하늘과. 뭐가 나무가 있나? 나무 조금씩 그렇죠. 있고. 네, 풀은 별로 없으니까 없다고 전제할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 거는 하늘 색깔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푸른색을 띈다는 것 외에는 오늘날의 화성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 지구도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초기의 지구로 돌아간다면 오늘날의 화성처럼 대기에 산소가 없어서 잿빛 색깔을 띠고 있는 화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서 이런 모습 우리가 자주 목격을 했죠. 자주 봤죠. 네, 그럼 진짜 이게 화성인지 지구인지. 화성인 줄 알았어요. 혹시 한석 씨는 여행 가시면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나요? 아, 예, 그럼요. 하루에 두세 번도. 아, 그러시고. 네, 세 번? 네. 혹시 오치리 씨는 어떠신가요? 아, 저도 거의 세네 번씩은요. 아, 그러시는구나. 예, 예, 예.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나사에 섰던 그 존벨리라는 과학자인데 참고로 탐험을 하는 보름 동안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저분해서 안 갈아입은 건 아닙니다. 워낙 호주 사막이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나도 말라버리니까 끈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입어도 크게 냄새나거나 이런 불쾌감이 없는데 이 존벨리라는 과학자는 탐험이 끝날 때까지 여기 지금 무릎에 개고 있는 노트를 개고 뭔가 적고 있죠. 저렇게 탐험 노트를 5권을 적어냈습니다. 5권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차피 연필로 기록한 다음에 연구소에 가서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트북에 옮겨 적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이렇게 직접 수기를 작성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노트북으로 입력을 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과학자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디지털 장비로 기록을 남겼는데 이 디지털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나사 과학자들은 최첨단의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탐험을 할 때는 150년 전에 다윈 할아버지가 했을 때랑 방식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관찰하는 대상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느낌을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랬을 때만 온전히 내가 내게 된다는 거죠.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좀 이렇게 수첩에 기록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기록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사진으로 거의 담아뒀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아주 중요한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하셨어요. 이 존벨제라는 과학자가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탐험 노트를 기록하는 좋은 팁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필로 기록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 준 아이디어가 뭐냐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뭐가 있다 그러면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걸 찍어서 그 밑에 적을 수 있는 란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 가지를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화석에 대한 팩트. 이 화석은 뭐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의 감정을 적으래요. 이걸 발견했을 때 어떤 감정이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를 찍어서 이거를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벽 앞에 딱 붙여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그 화석 사진들을 붙여놓고 그때 이거 발견했을 때의 감정들을 떠올리면 이거야말로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죠. 또 소개를 드리면 요즘에는 거의 이 사람이 끝판왕이죠.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 모터스의 대표이자 우주로 화물을 배송하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 스타트업의 대표로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우주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사보다 먼저 화성에 갈 거야. 라고. 심지어 목표된 연도가 22년도입니다.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또 나사가 완전 자극받았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자극 엄청 받았죠, 진짜. 예. 네. 한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실적으로 못 갑니다. 그렇죠. 의견이니까. 예, 예, 의견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로켓에 우주선을 실어서 거기 사람이 탑승하고 화성까지 가는데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뭘까요?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예. 우주선을 우주로 보낼 때마다 새롭게 로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켓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야, 그러면 이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로켓을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설명을 드리면 우주선을 실은 로켓이 대기권에 날아가서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바다로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로켓 부스터가 다시 거꾸로 착륙을 하는 겁니다. 출발했던 지점으로. 어찌 보면 영화 리와인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SF적인 일을 앨런 머스크가 15번 이상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자, 우주선을 대기권에서 우주로 보낸 로켓이 저렇게 거꾸로 다시 돌아옵니다. 절대 리와인드 영상 아닙니다. 네. 저렇게 바다에 로켓이 착륙을 하면 저 바지선이 다시 로켓 부스터를 육지 발사대로 가지고 가서 다시 연료를 채워서 다시 우주로 쏘고 자, 저렇게 되면 로켓 발사 비용이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SF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SF가 아니라 사이언스 팩트가 되는 겁니다. 현실이 되는 거겠죠. 지난 수십 년간 나사가 명왕성의 이미지를 관측한 이미지의 변천사입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96년도에 명왕성을 관측해봤더니 저런 모습이에요.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저러니까 태양계에서 퇴출을 당한 겁니다. 네, 실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2005년도에 찍어봤더니 야, 제가 크기는 작지만 제주 태양빛을 반사하는 행성이구나 라는 게 밝혀졌고 드디어 2년 전에 미국
미국의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사선이 명왕성을 근접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찍어보고 나니까 저렇게 하트 무늬를 품고 있는 귀엽고 아름다운 행성이었는데 저런 애를 우리가 태양계에서 쫓아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태양계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한 장의 이미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20년. 저 한 장의 이미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대략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명왕성 관측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현 시점에도 멤버들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20년 동안 계속? 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20년 동안 같은 멤버들이 똑같은 대상을 탐험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결과가 그 기간을 다 보상해 줄 만큼 대단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있죠. 네. 결과보다 가전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그렇죠. 아마 두 분의 말이 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아니었다면 이거 아마 돈 주고 하나도 못 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내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고 내가 알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데 이거를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만큼 일을 하는 데서 가장 큰 동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